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고 송정역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공장을 옮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마을에 돌을 부숴 골재를 만드는 쇠석상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변 상인들이 소음과 먼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해 우리 지역 양돈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고깃배를 만드는 원료인 FRP는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데도 우리나라엔 마땅한 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송정역과 연계해서 이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 안에서 공장을 옮길 만한 공단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와 함께 송정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그럴싸하게 업무 협약을 맺고 5달 넘게 후속 작업이 추진됐지만 정작 공장을 옮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4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고 추가로 조성되는 함평군 오라면 일대 빅그린 산단 2단계 부지는 광주 권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어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금호타이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 이왕이면 광주시 행정구역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있으면 좋겠다.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뒤늦게 산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와 평동 산단 3지구 등 광주 지역 산단 조성지의 분양 계획은 대부분 마무리된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평동 산단 3지구 근처에 추가로 산단을 조성해서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7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게 기간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거죠.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전제로 송정역세권 개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 공장 이전 대상지를 찾는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의 한 마을에 쇠석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엔 도축장과 축산업체들이 먼저 들어서 있습니다. 먼지나 소음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한데 나주시는 3년만 참자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을 파쇄하고 크기별로 분류하는 쇠석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나주시와 계약을 맺은 이 쇠석장은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돌들을 잘게 부숴 골재로 만들 예정입니다. 돌을 부수는 작업이 진행될 쇠석장인데요. 이 쇠석장 바로 옆에는 도축장과 육가공 식품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쇠석장 옆 상인들은 쇠석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피해가 불보듯 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을 부술 때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입니다. 모두 6개 업체가 쇠석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일부 업체들이 먼지와 소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돌을 깨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날아오게 되고 그 부분은 고기하고 상당히 민접해. 쇠석장 측은 상인들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업주 측은 먼지와 소음 저감 시설을 갖춰 운영할 계획이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주민들 동의와 상인들의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상인들의 이런 반발에 나주시는 쇠석장은 공원 조성을 위한 3년 정도 운영되는 한시적 시설이라며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쇠석장의 골재 처리 용량은 하루 200톤가량입니다. 상인들과 쇠석장 측의 갈등은 쇠석장이 가동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치사율 100%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 양돈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차량이 농가 주변을 돌며 긴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축산 농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옵니다. 인근 양돈 농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과 출입자 소독을 평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 입장으로서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먹거리를 단속을 하자. 지자체들은 농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장 소독과 잔반 급여 여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 농가 울타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600여 농가에서 12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입되면 막을 대책이 없는 만큼 양돈 농가들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요즘 중소형 고깃배들은 대부분이 FRP라고 하는 유리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 물질은 사람이나 물고기가 섭취하면 몸에 해롭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 근처에 FRP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FRP 소재를 이용해 어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FRP 조선소들은 보통 영세 업체들인데 울타리와 천막을 쳐놓고 뻥 뚫린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집진시설을 이용해 FRP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RP는 성면을 대체한 유리섬유 플라스틱인데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발진과 따가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먹은 뒤 이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먹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처럼 몸속에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해조류나 물고기가 먹었을 때는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갈 거고. 조선소 측은 사람이 직접 하는 FRP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에 FRP 소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FRP 조선업 등록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조선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FRP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FRP 작업을 하도록 환경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해양오염 등을 우려해 아예 FRP 선박 건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RP 유해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깨끗한 바다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공군 헬기를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오원기 씨가 어제 광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서울 공군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전 용산 헬기장에서 귀빈용 공군 헬기를 혼자 타고 가던 전두환 씨를 목격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전 전 씨가 광주를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전 미 육군 방첩부대원 김용장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두환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한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이 이달 초 발표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보완한 총선 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감점 비율이 당초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탈당 경력자도 4년 이내 탈당한 자가 아니면 탈당 횟수에 상관없이 감산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룰은 2주간의 당원 토론을 거친 뒤 권리당원 투표와 중원위원회 투표로 확정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철길 굴다리 아래를 지나던 트레일러가 충돌 방지용 철골 구조물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철골 구조물에 낀 트레일러를 빼내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변 도로에 3시간 반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차량 높이 제한을 알지 못하고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과 가방 등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8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브라질과 스페인, 호주 등 3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단과 수영 동호인들의 광주 수영대회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초에도 스웨덴과 인도, 독일 등의 대사관을 찾아 수영대회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 정보와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관광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광주 전남북권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는 뉴질랜드와 태국 등 10개 나라, 100여 개 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